자, 아침에도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날 마감이 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잉원 현 총통이 비교적 큰 차의 승리를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대만의 IT 섹터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죠. TSMC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반도체 또 연관한 부품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신강학회가 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바로 대만에서 스페셜리스트 한 분을 여러분께 호출을 해서 모셨습니다. 확 불러왔습니다. 오선동 IT 애널리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인천공항에 몇 시에 내리셨습니까? 11시 20분에 내렸습니다. 오늘 11시 20분. 맞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타셨네요? 7시 50분 비행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첫 스케줄이 저희 출연이시죠? 그 전에 그 예. 저기 맞은편에 갔다 왔습니다. 맞은편 어디예요? 현대사증권. 현대사증권에 네. 현대사증권에 왜 가는지 저는 알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맞습니다. 만나셔야 될 분이 있으시죠. 네네. 네. 노구창 센터장 만드셨겠네. 네, 맞습니다. 노구창 센터장께서 저희를 소개해 주신 분이라 그게 또 예의죠. 네네. 자, 선거 투표하셨습니까? 네,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네. 예. 네. 원하는 분이 총통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 날 선거를 해요, 여기는? 네, 토요일을 합니다. 항상 토요일입니다. 네. 그 원래 토요일이 휴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휴일 날 우리는 선거하는 날 하루 쉰다고 좋아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여기는. 대만은 없습니다. 예. 예상하긴 했는데 네네. 굉장히 큰 차로 압승을 했어요. 네, 뭐 모두들 뭐 결과는 차잉원이 당선될 거라 연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날 줄은 대만 예. 현지에서도 의외라고 받아들였고요. 예. 일단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자료를 한번 좀 예. 띄워주시면 예. 나오겠네요. 그 왼쪽 아래쪽 보시면 이제 역대 선거 투표율인데요. 예. 이번에 한 75% 정도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대만이 좀 특이하게 사전 선거가 예. 없고요. 예. 부재자 투표도 없고 제외 국민 그 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냥 현지에서 투표한 것만 75%예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투표 시간이 짧네요. 짧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젊은층들이 투표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예. 뭐 전 세계 다 똑같겠지만 젊은층들이 정치에 좀 무관심한 것도 있지만 예. 또 하나가 자기 주소지와 예. 자기가 실제로 학교 다니는데 아니면 뭐 근무지가 좀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어허. 젊은 사람들이 그 예. 외지를 나가. 그리고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하고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문 사람들이 투표를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인 지출을 요구를. 아니, 보도에 따르면 홍콩 유학 간 학생들도 비행기 타고 가서 막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번 선거에서 차잉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런 위기의식. 홍콩 이번에 홍콩 사태가 뭐 이렇게 높은 지지 그 투표율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항상 말하면 일국양제 같은 경우 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허. 중국에서 복속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 뭐 약간 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다. 뭐 기우다 했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집했군요. 결집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차잉원 총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페이지 5페이지를 그 자료를 네. 보여주시면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민진당이라는 게 민주진보당이죠. 네, 맞습니다. 네. 민주진보당입니다. 민주진보당이에요. 좀 진보적인 색채예요? 저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색채가 있긴 있습니다. 예. 대만이 아마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 결혼 허용하는 국가거든요. 예. 그게 민진당 집권 시기에 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민진당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는 이제 국민당과 대립점에 있죠.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녹색이라고 보거든요. 국민당은 파란색이고요. 예. 남색이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자주적인 독립을 약간 주장하고 그거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집권층에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네, 이슈이기도 맞습니다. 하겠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진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 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보다는 예. 뭐 중국과의 관계를 통일이냐 아니면 자주적인 일국양제냐 아니 일국양제냐 네. 아니면 독립이냐
아, 독립,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독립, 대만 독립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데피니션이 참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선동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그 데피니션 하는데요? 독립이라는 건 누구한테의 독립이라는 뜻을 하거든요. 예. 처음 독립이라는 걸 그 단어가 나온 거는 예. 외부 세력에서의 독립입니다. 네. 대만의 그 독립을 주장하는 원리파의 입장에서는 예. 대만의 역대 정권은 대만 사람이 세운 정권이 하나도 없다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참 재밌는 게 포르투갈도 들어왔습니다. 대만에 예. 예. 포르투갈도 있었고요. 네덜란드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네.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만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정권이 하나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세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만 사람의 대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독립입니다. 지금 민진당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까? 아, 그거 원리파. 아, 예. 민진당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급진적인. 그리고 그게 민진당 창당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위해서 창당이 됐지만 네. 2008년 정도죠. 2008년이죠. 망인조 총통, 국민당 총통. 망인조. 예, 망인조. 네. 당선되고 난 후에 민진당이 어떻게 보면 폭삭 망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차이잉원이 이제 소방수가 된 겁니다. 네. 그때는 차이잉원은 그때는 행정관리였어요. 학자였어요. 예. 민진당 당원도 아니었고 이제 민진당 내부에서는 이제 누가 당 주석을 할 사람이 없으니 예. 소방수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온건파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독립한다. 막 그게 이런. 어떻게 보면 민진당이라는 그 당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죠. 어허. 예.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차이잉원이 올라간 후에는 민진당에 있는 원리파들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 천수희변 예전에 그 민진당 그 첫 번째 총통이죠. 예. 지금 당, 민당이 없어요. 아, 탈당했어요? 네. 탈당했고요. 그분은 더 강경한 그렇죠. 입장입니다. 제가 대만의 그 정부 출연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2003년부터 예. 해서 2009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천세배 총통 기간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가 재밌는 게 모든 공문서 그러니까 제대로 정부 출연기관이 경제부 산하였거든요. 네. 무슨 보고서 쓰면 중화민국이라는 걸 되게 꺼렸습니다. 그때 정부가. 그러면요? 그냥 대만으로 썼어야 돼요. 아, 대만으로 쓴다는 건 일국양제 통일의 어떤 그러니까 가능성을 많이 두는 표현이 그게 원리파니까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민국은 1949년에 이미 중국에서 망했다. 아, 그러니까 예. 천수이변 때는 대만이라고 쓴 거는 우리 완전히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다. 이렇게 썼다는 예. 얘기군요. 예, 국호를 변경해야 지금은 된다. 어때요? 지금은 차이잉원 총통이 나온 후에는 예. 중화민국 대만이라고 써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잉원 총통은 조금 더 온건파적인 맞습니다. 독립파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대만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민진당과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차이잉원하고 협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원리주의자들이나 강경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이 섬인데 우리나라보다는 네네. 작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갈려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북부 지역은 외성인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는 그 민난어죠, 대만어. 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중이죠.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대만의 딱 중부 지방 이하로 내려오시면 지금 보시면 예. 중간에 제가 뭐 몇 개 도시 6대 도시 썼는데요. 중간에 예. 보시면 1대 도시가 어디예요? 타이중이죠. 타이페이입니다. 타이페이. 예. 타이페이 타이중. 예. 타이페이가 제일 크고요. 예. 인구가 수도죠. 250만. 여기 완전 북쪽에 있죠. 네. 예. 그 경기도 격에 돼 있는 그 뉴 타이페이. 네. 거기가 400만 인구고요. 예. 타이웨이 한 200만입니다. 어허. 예, 그 북부 지역만 해서 한 35%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타이남 가오슝이고요. 예. 예. 그 중간에 보시면 타이중이 있는데요. 저런 데들이 대부분 대도시 위주로 해서 민진당 세력이 강한 데군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민진당 세력이 전통적인 민진당 세력입니다. 강해요. 예, 타이중 이하로 내려가시면요, 예. 민난어를 좀 못하면 생활이 약간 좀 불편합니다. 민난어라는 게 대만어. 대만어. 예. 그렇군요. 민난어를 좀 못하면 예. 생활이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예. 타이중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표준어 씁니다. 2020년 총통선거의 네. 세력균형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재밌는 게 예전에는 예. 아주 뚜렷했죠. 그 타이중을 중간으로 해서 예. 남쪽은 민진당
예. 북쪽은 국민당. 올해는 어땠어요 판세가? 지금 보시면 북부지방에 전부 다 지금 국민당 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 민진당으로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국민당의 위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콘크리트 표밭이 지금 다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젊은 층이 이제 이반대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50, 60대는 아직도 옛날 향수니까 우리 중국이 맞습니다. 예. 강하고. 아주 강합니다. 예. 거기도 그러면 세대 간 갈등 이런 게 좀 있겠네요. 상당히 심하죠. 심해요. 네. 네. 일단은 세대 간 갈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업 계층이죠. 예. 국민당의 전통적인 표밭은 이제 외상인들. 예. 그리고 공무원, 군인, 교사. 안정적인 관료. 그래서 60년대, 50년대의 국가 엘리트 그 체제에서 혜택을 혜택 본 사람들. 예. 맞습니다. 민진당은요? 예. 민진당은 정통적으로 그냥 농민들이죠. 예. 농인, 농민, 그리고 자영업. 노동, 자영업, 노동자. 뭐 이런 식이죠. 예. 미국이 이번에 사실상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 8페이지 그쪽 보시면 지금 예. 몇 개 적어 놨는데요. 예. 재밌는 게 페이크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만에 지금 뭐 중국 쪽에 뭐 자급이 들어왔다. 뭐 그 예. 의심이 많이 가는 상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IP 추적하면 나오거든요. 네. IP 추적하든가 아니면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똑같은 중국어인데 예. 대만에서 쓰는 말하고 중국에 쓰는 말이 약간 다릅니다. 단어가 단어들이 딱 보면 이거 대만 사람 쓰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 그래서 이번에 단속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월 달부터 뭐 페이스북 그리고 라인, 뭐 트위터, 유튜브 등등에서 예. 페이크 뉴스를 단속을 많이 했고요. 예. 올해 1월 1일에 그 어디야 대만 싱가포르하고 몽골을 담당하는 페이스북에 뭐 공공장치 총책임자라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예. 있었는데 예. 1월 1일에 대만에 입국해 대만에 들어와서 예. 현지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 그래가지고 약간 페이크 뉴스는 바로 없애는 거죠. 근데 페이크 뉴스의 주체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이라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대만 사람들은?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대만의 저 중국의 신화사통신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던데 이 집권한 이 네네. 그 총통 쪽에서 네네네. 페이크 뉴스 많이 하고 뭐 자금 엄청 살포하고 해가지고 금고 선고를 뭐 항상 뭐 그렇죠. 예. 그 상대방이 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시장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이 총통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0.7% 올랐습니다. 그거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 2% 빠지죠. 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진당이 항상 선거에 이기면 예. 바로 한 일주일 내내 좀 시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로 나왔다. 네. 근데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내성이? 네. 어차피 민당 되면 월요일에 어떤 반응이 올 거지 다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회복이 된다. 근데 최근 예. 들어서 우리 시간에도 대만 증시 특별히 대만 IT 네. 주식 뭐 이런 거 좋다. 네네. 대만 주가가 뭐 1900 몇 년도? 네네. 90몇 년도 이후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최고점이죠. 아마 네. 12,000포인트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예. 되게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좋았죠. 예, 네. 맞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한 12,000포인트 넘었을 겁니다. 아마. 예. 12,000 이상에 있고요. 예. 예전에는 10,000포인트 아래에 있었죠. 예. 작년 그래서 작년 한 25%, 6%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예, 그 중에 보니까 대장주가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인데 네네. 대만 주식 시장의 대장주는 TSMC죠. 네 맞습니다. TSMC입니다. 지금 각군 지수 대만 주식 각군 지수의 각군 지수 예 각군 예. 지수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맞죠. 그렇지 맞습니다. TSMC가 오르면 주가가 그 지수가 전체 오릅니다. 맞습니다. 여기 시가총액이 1월 9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돈으로 336조.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날 기준으로 389조. 네. 우리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네네. 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등이고. 네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바일 예. 폰에다가 가전까지 다 하는 데인데. 네네. 여기 파운드리만 하는 데잖아요. TSMC는. 마진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제품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도 있고 모바일도 네. 있고 하니까. 예. 그 마진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좋지 않 토탈 범위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TSMC는 그 아주
단출하죠. 그냥 반도체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거죠. 예.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최근 10년 동안 안 좋을 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사이클을 급하게 타거든요. 네네네. 안 좋을 때는 뭐 굉장히 반도체 때문에 골치 아프다가 좋을 때는 2017, 2018처럼 굉장히 좋았다가 네네네. 물론 뭐 안 좋다고 해서 적자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TSMC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항상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시스템 반도체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부가 가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품이 아니죠. 편집품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하기 힘들고요. TSMC를. 네. 네네. 그리고 제일 잘 만들고 캐파도 제일 많고. 찍어낸다는 성격이 아닌 모양이군요. 거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요. 예. 그 고객사가 설계도를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조인트 개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고객사들한테 아 이쪽 설계는 좀 미진하다. 여기를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건의를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전문가들 얘기가 네. 삼성전자도 이제 TSMC가 하는 네네. 파운드리 좀 한다. 네네. 실제로 주문도 좀 받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켓쉐어 좀 늘린다. 네. 그런 원래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가 이쪽 키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 TSMC한테는 잠재적으로 경쟁자. 삼성전자가 워낙 자금력도 좋고 뭐 이러니까 랩테이션도 좋고 하니까 한번 밀어붙이면 대만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른가 봐요. 계속 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대만 업체들을 보시면 브랜드가 없거든요. 예. 모든 회사들을 보면 뭐 대만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아는 브랜드면 뭐 에이서, 에이소스, 뭐 예. 자전거 자이언트 예. 뭐 이 정도겠죠 아마. 대만 자체 브랜드인 예, 대만 브랜드라고 여러분이 알고 또 한 망한 STC.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 이렇게. 유포 말씀이세요? 유포. 그거는 싱가포르 싱가포르인가? 그 싱가포르 브랜드입니다. 대만 카스테라인가?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네. 그냥 보시면 대만이 어쩌면 경제가 어쩌면 2만 6천 불의 GDP거든요. 예. 항상 미스터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나 무슨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2만 6천 불의 인당 GDP가 나올 수가 있냐. 예. 그게 다 부품이거든요. 부품. 네, 부품.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라고 우리 한국에서 좀 이슈인데 그중에서도 부품이죠.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장비도 아닌 것 같아요. 장비도 그렇게 뭐 아주 뭐 대단한 장비는 없습니다. 예. 네, 그게 다 부품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사한테 인가공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와 이익과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 삼성전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만약에 파운드리 하게 된다. 예. 그러면 만약에 뭐 화웨이 걸 하게 된다. 만약에. 예. 그러면 파운드리는 고객사죠. 화웨이가. 예. 예.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좀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충돌된다. 그렇죠. 애플하고 똑같죠. 애플도 반도체 시스템의 LSI나 반도체 쪽에서는 애플이 고객사인데 네. 무선 사업부에서는 경쟁자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만은 브랜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네. 덜 화려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야 그래도 우리 뭐 브랜드 하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 대만은 처음부터 이제 아닙니다. 그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 좀 안 됐죠. 브랜드 쪽으로. 그래서 IT 섹터 쪽의 브랜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네. 네. IT 쪽으로. 그래도 대만이 산업별로 IT가 제일 센 데인데 IT 쪽의 브랜드를 포기했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부품 전문. 부품 전문 맞습니다. 벤더로 이제 간다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만 재밌는 게요. 제가 대만 회사도 근무해 봤는데 재밌는 게 어떤 특정 고객사의 영업 매출액이 너무 높아지면 네.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예. 지금 장사가 좀 덜 되더라도 네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 작은 벤처 기업이 있다. 아,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딱 보면 밀어요?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객을 키웁니다. 하긴 그게 사실 이제 그 부품 업체가 살아남는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부품 국가가 살아남는 네.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작은 업체들이 물동이 작기 때문에 부품 예. 살 때 비싸게 사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예. 좀 스페셜하게 가격을 내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대만 경제에 대해서 우리도 약간 아 좀 희한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한참 안 좋을 무렵에도 야 이거 뭐 역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TSMC는 아이 그 뭐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는 데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분들도 많은데 네네. 의외로 이렇게 주가도 비싸고 네. 또 이익도 많이 낸다. 근데 그게 유연하고 어쨌든 진입 장벽이 그들 스스로는 우리 삼성전자만큼 강건하게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전문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쪽에 부품 뭐 이런 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무슨 변화가 좀 좀 감지가 되세요? 일단은 소형 쪽 패널로 보시면 예. 지금 원래는 작년 4분기 정도 봤을 때는 올해가 뭐 올레드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20년은 19년부터보다는 성장을 많이 합니다. 예. 특히 플렉스볼이 작년에는 플렉스볼이 총 출하량이 한 1억 7천만 대였거든요. 예. 올해는 한 2억 9천만 대 됩니다. 2억 9천만 대. 네. 1억 예. 대 이상이 성장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리지드죠. 이제. 그러니까 리지드 패널이 작년에는 한 2억 9천만 대였는데 올해는 예. 2억 7천 6천밖에 안 못할 것 같습니다. 역성장할 예. 것 같거든요. 전통적인 예, 예. LCD? 올레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유리 기판으로 된 거 있고 플라스틱 기판으로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애플이나 삼성의 S 시리즈, 노트 시리즈가 쓰는 건 플렉스블이라고요. 그 플라스틱입니다. 예, 플라스틱입니다. 휘어질 수 있는 거죠. 플라스틱 예. 기판이고요. 예. 뭐 삼성전자의 A 시리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유리 기판. 그래서 그걸 리지드 올리더라고. 그 이제 폴더블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딱딱한 예. 겁니다. 예. 그게 역성장이다. 그게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OLED 쪽의 메이저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 캐파 그렇죠. 그 이제 올해부터 플렉스블이 리지드보다 캐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역전. 나 생각 그 출하량이 더 많아. 출하량이. 네. 그러면 OLED 쪽에 그 뭐 부품이라든지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플렉서블 말씀이죠. 예, 아니 그 전체 OLED 쪽에서 네네. 플렉서블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지금 상당하는 문제 하나 있는데요. 네. 올해 스마트폰의 큰 메가 트렌드가 홀입니다. 홀 디스플레이. 그게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 S10 같은 경우 노트 10 보시면 예. 구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구멍. 네. 예, 올해는 다 홀을 하나 뚫는 거거든요. 그게 OLED에 뚫어요? 예, 예. 패널에. 구멍에 들어가고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수율이 상당히 좋아요. 90% 정도. 그것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가 봐요. 아주 높습니다. 그냥 뚫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렇죠. 사실이 예. 없어서. 예. 그 베젤을 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구멍 뚫고 옆에 봉지가 들어가고 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베젤도 얇게 만들어 예뻐지거든요. 예. 예. 구멍만 뚫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신뢰성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 9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디죠? 뭐 중국 업체 뭐 BOE나 비전옥스, CSOT, 텐마 이 정도죠. 다 지금 다 수율 제가 파악한 대로 50%가 안 됩니다. 아, 근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수율이 50%가 안 되면 그 경제성이 없어서 그건 못 만드는 건데. 적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들어요? 생산을 하면 적자 폭이 줄어들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고정 비용을 어느 정도 참감이 가능하고 또 네. 중국의 장치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감가상각 장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좀 계산을 잘 안 합니다. 회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시 코스트라고 재료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기본적인 비용만 그 산정을 하거든요. 중국에 최근에 출장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매달 가고 있습니다. 매달? 예, 예. 근데 그 업체들 다녀보면 그렇게 힘들어 하던가요? 다 힘들어 하죠. 예. 그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또 지금 중국 쪽 보니까 경기도 별로 안 좋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만들어서 네. 주로 이제 납품하는 데들 중국 로컬 브랜드 업체들. 브랜드 뭐 네.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오포비보 네. 하웨이 이런 데 네. 갈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그거 받아 쓰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력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전향적으로 삼성 좀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일단은 중국이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나라 IT 세트 쪽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국산화율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정책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만 쪽 IT가 좋아진 면도 있어요. 대만 공장이 전부 다 생산 공장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르면 대만도 국산입니다. 대만산도. 아, 대만 메이드 인 타이완도 국산으로 쳐요? 그렇게 해야죠. 중국 입장에서 하나의 중국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산화율 80% 맞춰. 네. 근데 그중에 20%는 대만이라도 그것도 80%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아. 그럼 좋아질 수밖에 없죠. 대만은 정경 물리네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웰컴이고 어차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대만하고 중국 관계는요 참 미묘합니다. 예. 어떻게 말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드리기가 참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니, 오선동 네. 애널리스트가 대만 분인데 간단하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복잡합니다. 예.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입장이 다 다르고요. 뭐 그건 그렇고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어떤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첨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IT 섹터에서 부품 이런 것들도 네네. 국산화 비율을 높여라.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방향성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국 경제 체제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산화율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에서 만들거나 혹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든 네.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것이 TSMC를 비롯한 중국 부품 업체들의 주가 네. 상승으로 나타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인간 그 주문 제작이니까 TSMC가 직접 팔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고객사가 누구냐? 그러면 미디어텍이죠. 예. 대만의 애플이 만든 미디어텍. 그렇죠. 뭐 DDI 업체, 뭐 노바텍, 하이맥스 이런 예. 업체. 예. 또 요즘에 뭐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거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칩셋, 블루투스 칩셋, 뭐 리얼텍 뭐 예. 이런 회사들이 다 TSMC로 예. 이제 발주를 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에 있는 펠리스가 좋아지니 예. TSMC가 좋아지는 거죠. 어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 IT 섹터에서 MLCC라고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중 회로 기판인가? MLCC. 뭐 그렇게 예.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 MLCC 쪽에서의 업황도 대만 쪽에서 상당히 좋게 파악을 하셨다고 그래요? MLCC가 지금 5G가 되면서요. 예. 그 사용량이 좀 많이 급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G가 봐서는. 되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MLCC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네. 예, 그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잠시만. 대만 업체 글로벌적으로 뭐 무라타, 한국의 뭐 샘코, 대만에 예. 있는 야지오, 예. 그리고 일본의 타이오 유덴. 예. 뭐 TDK 이렇게 네. 빅5라고 되어 있고요. MLCC 쪽에. 네, MLCC 쪽에. 예. 대만 업체가 한 3위 정도 합니다. 네. 이게 3위 정도 하는 업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G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19년 대비해서 29억 달러가 5G에서만 네. 발생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5G 스마트폰에서 10억 달러 정도 예.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 통신 설비가 12억 자동차 예. 1억 정도. 예. 예. 자동차 쪽으로. 그래서 사용량으로 보시면 5G 스마트폰이 4G보다 10에서 30%가 많이 MLCC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G 하이엔드 폰이 한 1200개 정도 사용하고요. MLCC가. 예. 예. 5G에서 1500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야지오라고 대만 업체죠. 네네. 대만 업체 중에 MLCC 제일 많이 하는 데죠. 네네네.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네요. 2018년 6월 달에 맞습니다. 1125 대만 달러 대만 달러였는데 예, 2019년 예. 중반기 그러니까 6월 달에 1년 이후에 빠지죠. 260불 그러니까 대충 5분의 1 맞습니다. 5분의 1 4분의 1 토막 그죠? 네네. 그렇죠. 4분의 1 네. 토막 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더블 났군요 거의. 네. 그래서 MLCC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보시면 한 그 한 2, 3년에 하나 사이클이에요. 한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계속 이런 상태고. 예. 뭐 다 주목하는 이유가 이번에 올랐잖아요. 예. 5G 되니까 예. 혹시 18년처럼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은 상태죠. 예. 우리 MLCC 업체들도 한번 열심히 봐야 되는데 일부 네. 일부 좀 선반영해서 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MLCC가 우리. 재밌는 게요. 예. 부품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에 1200개, 1500개 쓰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가 스마트폰에서 원가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1%가 안 됩니다. 아, MLCC가? 예, 예. 그런데 이제 수량이 늘어나면 수량이 늘어나고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이 부품 회사들이 20, 30%의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니까. 세트사 입장에서는 그게 뭐 다 해봐야 2달러, 3달러, 1달러밖에 안 하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도. 네. 거기서 20% 올려주세요 하면 그게 200원, 300원입니다. 문화로. 부담이 별로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MLCC 회사 입장에서는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튀는 거죠. 네. 대만에서 보실 때 그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스마트폰의 이 스펙의 변화를 느낀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올해가 제일 전성기에 제일 큰 그 이슈가요. 예. 그 패널 단에서 보시면 일단은 그 홀입니다. 홀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하신. 예. 그 LCD도 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고요. 올해 네. 보시면 플렉스블 OLED를 쓴 제품의 중고가는 전부 다 홀입니다. 예. 삼성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중국 업체도 그렇고 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고요. 예. 그래도 이것도 이제 리지드나 LCD도 전부 다 홀로 갑니다. 지금. 예. 그래서 홀 디스플레이가 아마 여러분께서 한 2, 3월 달부터 상당히 많은 그 기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홀 디스플레이가. 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련주도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그 장비주밖에 없습니다. 장비 관련. 그 수익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이게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예, 레이저 커팅 기기. 저것도 있겠죠. 어떤 거. 카메라. 카메라요. 카메라 많이 넣으려고 자르는 거 아니에요? 홀이 들어가면 카메라가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전면 카메라. 오히려? 예, 예, 예. 그렇군요. 전면 카메라. 자, 이건 뭐, 뭐라 그래? 식각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잘라내는 절단? 예, 절단하는. 예. 그런 쪽에, 그것도 레이저로 잘라야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런 쪽에 무슨 연관된 업체가 있으면 좋아 보이고. 예. 또 하나가 UPC라고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언더 패널 카메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패널 아래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UPC라는 거는 평소에는 그냥 디스플레이고 예. 카메라 근데 그 상태에서 카메라가 찍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그 패널을 어떻게 보면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홀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 스마트폰에서 올해 만약에 지금 보면 한 4월 달, 5월 달 정도에서 중국 업체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런 기술 채택한 컨셉폰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은 뭐 애플도 없고 삼성전자도 예. 없어요? 예, 컨셉밖에 없고요. 어, 그래 중국에서 예. 먼저 채택할 것 같다? 예. 그 다녀보신 결과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예. UPC라는 거는. 예. 언더 패널 카메라. 카메라. 오케이. 업체마다 이름이 좀 다른 좀 달라요. 어떤 회사들은 뭐 CUP라고 하거든요. 예. 카메라 언더 패널. 예. 예. 이름은 좀 달리 하는데요. 저희들은 예. 그냥 UPC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폴더블. 예.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두 모델 정도 확정돼 있고요. 화웨이도 예. 한 올해는 세 모델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오포, 비버, 샤오미가 전부 다 나옵니다. 3분기 말부터 4분기에서요.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애플을 제외하고 올해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라인업 다 갖추는. 근데 이 최대 수혜는 그러면 삼성전자인가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어쨌든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연결돼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부품단의 부품 소재 장비 쪽에서는 어떤 게 보여요? 폴더블 스마트폰 그게 아마 뭐 CPI를 쓰거든요. 예. 앞에 그 커버 일반 스마트폰 이제 커버 글라스입니다. 예. 유리니까 예. 그 유리를 쓰지 못할 그 휘어져니까 유리를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UTG 유리라고 울트라 싱글라스 예. 유리를 종이보다 얇게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0.03mm 정도. 예. 그거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 회사가 있거든요. 예. 찾아보시면 알고. 상장사에?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산다는 얘기가 있었던 그 회사인가요? 이미 샀습니다.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최근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아, 그 얘기 들었는데 예, 예. 그 업체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 살 거라고 그래서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냐? 그 회사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사는 게 맞죠. 그게 핵심 기술이니까. 아니,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네네.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받아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예, 그 회사 입장에서. 업체 이름이 뭐였더라? 도우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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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 들어봤어요. 예. 김용우 애널리스트한테 예. 들었는데 비상장 회사인데 그런 네네. 회사가 있다고. 네. 그런 얘기 들어. 그리고 CPI 쪽.
예. CPI라는 게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그쪽은 예. 유리 계열이고요. 예. CPI라는 이제 뭐 컬러리스 PI거든요. 예. PI가 노란색인데 네. 컬러리스니까 투명한 PI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쪽으로 뭐 SKC나 뭐 코로 인더스트리 이런 데 수혜업종. 예, 예. 일본의 뭐 스미토모 예. 이쪽.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렉시블 OLED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고가 스마트폰으로 진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플렉시블 OLED를 쓰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 시리즈 노트 하이엔드죠. 플래그십이지 않습니까? 예. 애플도 다 플래그이고요. 예. 중국도 뭐 화웨이 보시면 P하고 메이트 시리즈입니다. 최상위 기종이. 예. 올해부터는 그 아랫단에 있는 기종들. 그러니까 중고가 예. 기종들도 플렉시블 OLED를 이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가 한 1억 작년 대비해서 1억 2천만 장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OLED 관련 뭐 소재 관련 다 좋아집니다. 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네? 관련된 좋아 보이는 업체는 어디가 보여요? 어, 왜냐하면 제가 좀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여유 있게 여쭤보는 게 네네. 대만에서 보시니까. 오히려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증권회사에 속해 있으시도 않고 네네. 그러니까 야 대만에서 볼 때도 한국 업체 중에 저런 데는 좋게 보네 이런 생각을 좀 여과 없이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아, 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거 뭐 LG화학, 예. 덕산, 예. 덕산 네오룩스, 예. 예. 또 삼성 SDI 예. 이 정도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국내에서 영업을 하시거나 예. 뭐 또 국내에서 리포트를 저 국내 증권에서 쓰면 약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대만에서 주로 활동하시니까 네네네. 대만에서 보는 시각에선 한국 부품 소재 업체 어디가 관심 가는가 그 관심 두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여기 예. 보시고요. 예. 예. 다음 요거 댓글 안 보셔도 됩니다. 아, 예, 너무 댓글 보시는데 예, 답변 드릴까 예, 마이크를 보셔야 돼요. 마이크. 아니 답변 드릴까 예. 싶어서요. 예. 예. 다음은 이제 패널 보시면 이제 90 헤르츠하고 120헤르츠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게 60헤르츠거든요. 예. 그리고 헤르츠라는 게 그 초당 60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이제 90장, 120장은 넘어가죠. 그래서 네. 게임을 하든가 예. 동영상 보든가 할 때 아주 스무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패널. 예, 패널 자체가 예. 주사율이라고 하거든요. 주사율. 예. 예. 초당 120장이 그 화면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더 화면이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런 거죠. 예. 90하고 120이 되면 뭐가 달라지면 그 DDI, IC가 비싸집니다. 네. 예, 그래서 DDI 업체들이 다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 데는 어디예요? 한국은 뭐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예, 삼성 LSI. 예. 예. 뭐 매그나칩. 매그나칩. 예. 그거 많이도 오른 것 같아요. 대만 쪽에는 뭐 노바텍. 노바텍. 예. 예. 이런 업체들이죠. 그런 예. 거군요. 한번 적어놓고 저도 네. 내일부터 이렇게 관심 정보에 좀 넣어놓을게요. 네네. 네. 아, 꼭 올라야 되는 건 아닌데 관심 있게 보시면 네, 관심 있게 좀 볼게요. 네. 어쨌든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 올해 2020년 스마트폰의 스펙의 변화에 네. 이런 건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마지막은 이제 리지드하고 LCD 패널입니다. 그 소형에서 네. 예. LCD가 계속 수세에 몰렸거든요. 계속 예. 리지드 때문에 가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이제 홀이거든요. 예. 홀 디스플레이가 대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리지드 홀은 좀 상당히 비싸 고가 패널이에요. 그 자르기 힘든가 보죠. 자체가 리지드 OLED가 자체가 비싼데 비싸고. 거기서 홀이 더 추가되니까 예. 더 비싸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LCD 쪽 홀이 양산에 성공해주고 가격이 리지드보다 대비해서 한 40%가 쌉니다. 그럼 예. 어떻게 되나요? LCD는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다시 범용으로 다시 좀 다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세트사들이 올해 5G지 않습니까? 예. 5G니까 그 여러 가지 AP나 안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품 통신칩 쪽에 너무 다른 부품 쪽에 단가 높이면 그렇죠. 메인 부품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으면 좀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그리고 지금 카메라도 보시면 예전에는 네. 하나 두 개였잖아요. 그렇죠. 올해 막 네 개 다섯 개씩 갑니다. 어허. 그게 다 원가거든요. 예. 그래도 AP도 5G가 되면서도 AP도 좋아져야 되고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그러니까 할 수는 없죠. 어허.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도 좀 싸게 사자.
그러니까 폴더블 이런 데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거는 뭐 OLED 쓰고. 네네네. 근데 폴더블 아닌 거는 그렇죠. 보급형 스마트폰에는 가격 경쟁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가 좋긴 좋은데 어쩔 예. 수 없이 그보다 등급이 낮은 오. LCD를 써서 좀 많이 팔자. LCD의 소형 LCD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 반등이죠. 부활보다 반등. 예, 반등. 예, 예. 일시적으로 남아. 예, 맞습니다. 그건 어디예요? 지금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만 있어요? 네. 그 중국 업체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중국 회사. 뭐 BOE, 텐마, CSOT 예. 이 정도죠. 예. BOE, 텐마, 예. CO. 소형 LCD가 지금 중국 빼고는 지금 다 경쟁이 다른 일본계, 한국계, 대만계 다 경쟁을 잃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은 지금. 원래는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소형 LCD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예.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거의 접었고.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접었고. 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JDI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요. 샤프도 상황이 안 좋고. 네. 대만 쪽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업체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안 보여요? 근데 LCD는 이미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요. 예. 그 중국 자체적으로. 아니, 그 공급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예. 메이저 업체는 다 똑같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수혜 받고 없어요. 그래요. 예. 네. 여섯 가지를 써 오셨어요. 네. 예, 2020년 스마트폰의 스펙의 변화에서 네. 홀 디스플레이가 붐을 이룰 것이다. 예,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메모하셨든지 아니면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UPC가 등장할 것인가요, 여부. 이게 등장을 이제 중국 업체가 먼저 치고 나올 것 같은데 언더 패널 카메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얼만큼 확장될 거냐 이 변수가 있고 플렉시블 OLED가 중고가 스마트폰으로 얼만큼 침투해 들어갈 거냐 이것도 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90, 120Hz 패널의 보급 이건 이제 더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변수라는 거예요. 노바텍 같은 것들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리지드와 LCD 패널의 한판 승부에서 워낙에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완성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5G로 가더라도 실제로 너무 급격한 원가의 상승을 소비자한테 부담시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중가권 중저가 폰에는 LCD 패널이 반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여섯 가지 이 관찰자로서 여러분께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한국 주식, 중국 주식도 일일이 열거를 해 주셨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선동에 대만에서 오신 분이 얘기한다고 야, 그거 사야 되겠다. 막 관심용으로 막 사시면 안 되십니다. 공부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오른 거는 좀 빼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좀 이렇게 한 거가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하시고 또 시점도 좀 나눠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대만 업체, 대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까? 대만 업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해당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DDI 빼고는요. 예. DDI 업체 빼고는요. 예. 지금 AO나 폭스콘 그룹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아, 그렇죠. 폭스콘 회장은 왜 안 나왔어요? 어디 대통령 선거로 예, 뭐 한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당 경선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예. 아, 당내 경선에서 예. 형편 없었나 보죠. 그래서 탈당을 했죠. 예. 네. 그 폭스콘 모르겠네. 나 폭스콘 그 상장된 주식입니다. 그 숏 한번 치고 싶은데. 항상 뭐 정치한다고 막 그러면 그 안 되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요. 그쵸. 네. 저하고 비슷하군요. 네. 아, 기업가는 기업을 해야죠. 뭐, 왜 정치를 합니까? 그 뭐, 대만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지만 그때부터 약간 좀 그렇더라고. 네. 그냥 뭐 또 삼성을 이렇게 미워한다며? 그 삼성, 과거에 삼성전자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네. 예, 예. 그렇군요. 그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셨는데 디스플레이도 좋고요. IT도 좋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투자의 아이디어 혹은 좋은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덕담도 좋고요. 글쎄요. 무슨 갑자기 투자도
솔직히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매달 다니고 있거든요. 예. 중국 상황을 보시면 내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예. 미중 무역 그 제재 때문에 내수가 상당히 좋지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비중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가 지금 외 중국이 보니까 외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수 비중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을 달러 결제하기 싫다.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체들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피부로 다 와닿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출장 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뭐 화웨이 사태 때문에 화웨이 미국 지금 중국 전반적으로는 미국 부품으로 다 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예. 그렇군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해 가는 것도 조금 줄 수 있겠네요. 필수가 아니면? 필수가 아니면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요. 예. 예. 현재로서는 괜찮죠. 그런데 예.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분위기는 예, 세트 업체 단에서 전반적으로 자국 그 부품 예,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노력이 예, 작년 하반기에 대만 예, 부품 업체의 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만에서 대만 IT가 굉장히 많이 뜨고 대만 가권지수가 어쨌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냥 반도체 섹터의 부활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돼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일부 업체들에 한해서는 중국 그 당국의 세트 업체한테 주는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는 어떤 그런 예, 무언의 압력이 또 대만 업체에 혜택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만약에 경쟁사가 있다면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포지셔닝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가십니까? 금요일에 들어갑니다. 금요일 날? 네네. 예, 이번 여행 잘 하시고요. 네네. 예, 다음번에 오실 때도 네. 예, 저희하고 연락하셔서 예. 대만 상황 또 IT 섹터에 예, 밖에서 보는 시각도 신선하게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에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